안녕하세요, 소소행입니다. 예쁘고 성능 좋은 무선 외장 배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이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외장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선을 달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무선 외장 배터리를 알아봤습니다. 가벼운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000mAh짜리 선택을 했습니다. 두께가 9mm인데요. 가장 얇은 배터리였습니다. 외관을 보면요. 바닥은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코팅이 되어 있는데 고무인 듯 하지만 고무는 아니고요. 아주 미끄러지진 않지만 또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흔들려도 아이폰의 긁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제외한 바깥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재질입니다. 고급스럽고 크기를 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갤럭시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직구했기 때문에 2만원이고요. 쿠팡 직구에서는 3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부터 충전을 해봤는데요. 2시간 동안 열심히 충전을 해서 80%까지 충전을 시켰습니다. 80%까지는 고속으로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에서 발열도 났습니다. 뜨거울 정도는 아니고요. 따끈따끈하게 열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80%부터는 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폰은 80%부터는 고속 충전이 안 됩니다. 천천히 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 완충이 되었습니다. 한번 풀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5,000mAh 같은 경우는 70%까지밖에 충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USB-C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아이폰 정품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할 경우에 3%부터 80%까지 1시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80%부터 100%까지 1시간 정도, 총 2시간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완충을 했을 때 배터리는 한 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무선 충전보다도 선으로 충전할 경우에 용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무선 배터리도 1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18.6W로 충전이 되네요. 딱 하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쪽 바깥쪽 부분이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거나 열쇠 같은 거에 긁힘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 면이 다른 거랑 붙이지 않도록 조심조심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구매 링크는 설명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